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역주행의 아이콘이 정주행 신화를 쓰기 위해 드디어 새 앨범으로 놀토에 방문을 했습니다. 로니의 주인공 브레이브 고! 무조건 감사하고. 먼저 브레이브 걸스의 메보자 미녀. 안녕하세요. 브레이브 걸스 미녀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이분 소개 올립니다. 브레이브 걸스의 꼬북자 유자. 네, 두 분이 함께 하는데, 드디어 그러면 9개월 만에 신곡이 나온 거죠.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여름을 부시러 나왔습니다. 여름을 부시러, 찌시러 나왔다. 네, 여름을 겨냥한 시원한 노래로 트로피칼 사운드를 기반으로 신나는 댄스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억바람 많이 사랑해주세요. 브레이브걸스가 이제 드디어 놀토에 이제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한혜 씨의 또 찐친이 있네요. 한혜 씨가 꼬북주와 우리 규정 씨와 찐친인데, 그런데 솔직히 한혜 씨 찐친 주장을 우리가 온전히 믿진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나서 좀 믿는데. 어느 정도 친한가요? 유정 씨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많이 친해요. 많이. 아니, 언제부터 유정 씨 입으로 얘기를 들을게요. 두루두루 좀 친한. 가만히 있어봐요. 얘기를 어떻게. 자, 입을 좀 닫아주시고요. 입을 좀 닫아주시고. 유정 씨 얘기 들어볼게요. 사실 저희가 이 촬영 전에 그 컬투쇼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한 번이요? 네. 한 번? 그래가지고 그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놀토 나가면은 찐친이라고 혹시 얘기를 해도 되냐. 찐친이라고. 진짜 맨날 그래. 그 멘트를 했어요, 진짜로. 네. 저는 근데 조심스럽게 항상 오빠시니까 놀토 가서 친한 동생이라고 해도 괜찮겠다 해서 말씀했는데 저희가 헤어질 때 굉장히 어색하게 헤어졌어요.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뒷걸음으로 이렇게 다 헤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보는 거. 그러면 노래 빼고 광고 빼고 그러면 한 37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아이고야. 근데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친밀감을 느꼈고 찐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만 느끼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같이 느껴야지. 친해집시다. 이게 웬일이야. 지금도 지금 바라보지를 못해요. 왜 나만 봐요, 한혜 씨. 유정아, 한번 해봐요. 유정아. 유정아. 유정아, 잘 나왔다. 유정아, 잘 나왔다. 나만 믿고 따라와.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그래. 유정아, 나만 믿고 따라. 내가 오늘 도와줄게. 유정아, 보여줄게. 유정아, 보여줄게. 아니, 돈을 좀 봐. 야, 돈을. 아니, 고개를 돌아갔는데 돈을 여기 보고 있잖아. 고개를 돌아갔는데 돈이. 자, 유정 씨. 자리 불편하면 얘기하세요. 바깥에 수 있거든요. 네, 불편해지면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에 불편하면 우리 김숙 씨랑 또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보자 우리 민영 씨 또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뿌걸의 역주행으로 인기를 얻기 전부터 뿌걸의 노래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준 선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믿음이네, 믿음. 인터뷰 도중에 약간 흐느끼기까지 했다고. 아이고야. 전화기 너머로. 자, 굳이 얘기 안 누굽니까? 했는데.
네, 바로 제 옆에 앉으신 태연 선배님이세요. 태연 선배님이세요. 제가 2016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컨셉이 쫄쫄이 타이즈 레깅스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없었었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뷔하고 나서 CD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봤었는데 의상도 막 너무 멋지고 노래도 너무 좋다고 응원을 막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힘을 많이 얻었었거든요. 아니 저희 다시 만난 세계 때 느낌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보는데 막 그 트레이닝복 입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컨셉이 약간 그때 생각이 나면서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이번에 막 역주행됐을 때도 누구보다 누구보다 기뻤고 저는 이미 난 좋아하고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이제 와서 그렇지. 왜 그럴까? 야 진짜 하늘랑은 천지 차이다. 하늘은 이제 와갖고 저 놀고 나오면 저 친구라고 해도 돼요? 이제 와서 이랬는데 진짜 천지 차이다. 이명세 어쩌게 추억을 잘 되면 꼭 이상한 애들이 꼬여요. 조심해야 돼. 진짜로 나 날파리를 조심해야 돼. 날파리를 이것도 추억을 만들어 가는 거죠. 놀태 공식 질문이죠. 똥귀냐 아니면 똥꼬집이 있느냐. 민영 씨 어떻습니까? 제가 확신이 들면 좀 고집을 부리는 성격이라서 뚝심 있네. 근데 확신을 들 때만 고집을 부려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고집은 살짝 있으시고 이분도 많이 예민해 있습니다. 놀토의 걸스커스, 놀토의 스페이스걸스 인터뷰 해림이야. 스페이스걸스 뭐야? 스페이스걸스 뭐예요? 현지 발음은 이래요. 아 그래요? 스파이스걸스. 스파이스걸스. 과연 어떤 시장에서 최고의 음식, 어떤 음식이 왔을지 시장으로 떠나가 보시죠. 놀토 나이스. 자 오늘의 시장. 호랑이의 기운을 품고 있는 금천으로 갑니다. 금천고 별빛 나무시대. 맛있겠다. 벌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벌! 안돼 안돼. 와! 이거 맛있겠다. 건강하네. 아 좋다. 아 와. 아유 슈프림. 좋아 좋아.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좋아. 첫 번째 음식. 자 첫 번째 음식입니다. 아 역시. 그 음식 기다리고 있잖아. 네. 양지곱탕 우추 나와 있습니다. 우추 나와 있습니다. 그래. 와. 맛있겠다. 구경해. 냉장. 와. 여기서 막 냉장한 냄새. 아 그래 미녀 좋아요? 언니 진짜 맛있겠다. 왜? 맑은 거야? 야 맑은 거야. 양지곱탕이잖아. 양지곱탕은 맑은 거야. 양지곱탕은 다른지. 처음인 것 같은데? 양지곱탕은 처음이지. 처음인 것 같은데? 양지곱탕은 처음이지. 취향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래? 자랑 취향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래? 아니 이거 마음대로 드시면 어떡해. 그쵸 못 드셔요. 알레르기. 뭐야? 알레르기. 알레르기라 됐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느낌 보려고 한 건데? 느낌을 형이 왜 봐요? 아 형님 혹시 후추 드세요? 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아니 어느 여기에서 오신 분이야? 왜 그래요? 자, 이 아저씨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빠야.
좋아야. 자. 어머나. 여 아주 그냥. 여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그렇지. 아이돌 하나 봐. 바로 습득하죠. 우리 선배님들이 했던 것들은. 자. 오늘 함께 할 가수는 네, 90년대 90년대.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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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80년대. 80년대. 거슬러 거슬러 거슬러.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 차트를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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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 2000 차트를 7년? 역주행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설마? 브레이브? 아, 브레이브. 브레이브 맞습니다. 다 너무 유명하잖아. 롤링이 나와야지.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비. 아, 롤링 안 나올 것 같은데. 운전만 해. 진짜 운전만 해. 20년. 하이힐? 아, 운전만 해, 맞아. 운전만 해. 8월에 발매한. 운전은 그렇게 하면 큰 사고가 날 거야. 저 면허가 없어가지고. 운전만 해입니다. 나 이 노래도 좋아해. 근데. 됐다 됐다. 확실히 하러 확실히 하러. 됐어요. 저희 데뷔 때 활동 겹치셨어. 아 활동이 겹쳤어요? 네, 지금 8월 저희 8월 7일 데뷔. 너무 잘한다. 오늘도 귀인들이 오셨구만. 아이고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문세윤 씨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무슨 얘기? 가족 여행 갈 때?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얘기했잖아. 아니 아니. 운전만 한다고. 아니 아니. 어? 어 얘기 담소를 안 하면서 뭘 하지 왜? 왜 당황해? 왜 이렇게 당황하고? 왜 당황해? 야, 오케이. 아니 운전을 너무 잘해요. 아 그럼. 좋습니다. 자,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다 같이. 뿌걸은 운전만 해. 도레미는 먹기만 해. 으쌰. 해야지. 노래 너무 좋아 이거. 어 노래 좋은데? 너무 좋잖아 이거. 와 노래 좋은데. 나 이제 모르는데? 저는 이제 나 이제 몰라. 지금입니다. 와, 자, 키의 활약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아니, 우리 트레저 친구들 많이 들었죠? 당연하죠. 오, 정우 당연하죠. 제 문제가 왔네요. 이제 왔어요. 야, 둘 하나 잡으면 대박이네. 우리 빨리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몰아가는 거예요. 자, 쭉 갈게, 쭉 갈게. 공연 오픈. 다른 사이 하다가 세 번째 줄 한 요쯤에 진짜 그래 뭐 소개. 소개는 맞아. 소개. 그래 그래 그렇게 들릴 수 있지. 신동엽 씨의 바스. 오픈! 다른 사이 잠들어 있는 그 산 속에 약간 숲속의 공주야? 아니 뭐 자연인이에요? 말 없이 먹기만 해요. 부자츠러스. 부자츠러스는 뭐가 발라져 있어? 아 들렸어 진짜. 부자츠러스는 뭐가 발라져 있어? 이거는 부자츠러스 본인 뭐 사업회예요 뭐야? 예를 들면 금가루가 좀 뿌려져 있다. 아이고 부자츠러스. 아니 들렸어. 부자츠러스. 탱고 갑니다. 탱고. 저는 박은 사이. 잘 들어둔 좋은 속에. 이제 그냥 크게 글자만 크게 쓰고 뭐 안 할 거네. 들리는데. 네. 이제 아이야 그냥 동현 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야. 따라오네 따라와. 정말 다른 사이 외롭지를 들었는데 이거 확실하지 모르겠고 어쩜 줄어든? 그러니까 첫 글자가 정막에 정막. 아, 줄어든이 있네. 정막 나는 사이인데 근데 제가 썼는데 잘 못 읽었어. 마지막에 부쩍 줄어든 대화 속에 하고 끝나요. 그래, 잠깐만. 부쩍 줄어든 그래, 대화. 줄어든 들었어. 줄어든. 어. 네. 아 줄었어. 줄어든. 줄어든. 부쩍 줄어든. 아, 정막이었다고? 정막. 정막. 정막이 점막이 아니라. 아, 그래.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세웅 갑니다. 문세웅. 나 빨리 봐야 될 거 같은데. 빨리 보여줘. 아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어. 근데 얘 진짜 급한데요 지금. 왜 놓쳤어요?
어, 근데 크게 놓쳤어. 아니 이쪽에 두 바퀴 굴렀어 산속에서 지금. 아, 대응인이에요. 야 이게 뭐야 브레이브. 야 이건 아니 그래. 아 진짜 못 들었어요. 잠깐만 진짜 못 들었어요. 빨리 봐야 되거든요. 빨리 보여줘 빨리. 자 판에 봤어 봐. 오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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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브 걸스 역주행 축하해요 최고. 아, 이거 이거는 딴 생각한 건데. 그것만 네. 들었다고. 사이가 들었다고. 야 이거. 안들려지 마. 올해 들어서 가장 적게 쓴 바스의 역사를 또 만들어냅니다. 두 글자 적었습니다. 두 글자.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훈이 상황도 괜찮아요? 아, 네, 그럼요. 아, 괜찮아요. 어, 네. 어, 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네, 그럼요. 양심이 있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내비도, 내비도. 지훈의 바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아, 한 해와는 정말 잘 통하네요. 아, 똑같이 들었대. 그러니까. 그래, 저 밑에 한 해를 쓴 거래. 어, 네. 말없이 그냥 걷기만 하네요. 따라라 속에. 말없이 그냥 걷기만 해요. 부쩍 줄어든 대화 속에. 오, 야, 세 줄을 야. 거기까지 쳤습니다. 부자 추러스 보이죠? 아, 아 어, 여기도 부쩍 줄어든 떴네요. 이 줄은 굉장히 확실합니다. 오, 오. 계속해서 정우의 바스로 오픈합니다. 정우 씨가 이건 내 바스다. 이건 내 거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과연 그럴지. 오픈! 여기. 뭐. 우리 사이 말없이 그냥 걷기만 해요. 부쩍 줄어든 대화 속에. 네. 그래. 부쩍 줄어든 대화 속에. 네. 부쩍 줄어드는 되게 맞는데 이게 아마 먹기만 해요가 걷기만 해요로 든 건지. 먹기만 이게 운전이나 했는데 갑자기 걷진 않을 것 같아서 먹는 것도 괜찮지 않나?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사이 옆에서 계속 먹는 거야. 옆자리에서. 네. 먹기만 해요. 그냥 어색하니까. 그거 조수석에서 계속 먹기만 하는 거 실례인데. 어, 호두 과자. 한번 이거 넣어줘야 되는데. 창문을 열었으려나? 자, 이제 1등을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기대도 되는 건가요? 정우도 좀 많이 썼고요. 정우도 많이 썼고. 예, 정우 많이 썼습니다. 가장 많이 맞힌 분, 원샷 보여 주세요! 자, 누굽니까? 정우예요? 정우 제발. 정우 제발. 정우 제발! 아, 그래. 먹기만 해요. 아, 그 먹기만 해요가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열정, 열정! 열정! 아, 되게 딴 사람 같다. 키 30년 후. 조만간.